미국에서는 2022년 6월, 유럽에서는 올 4월 젤루라를 성인 및 청소년의 얼굴에 있는 백반장 치료제로 승인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배정민입니다. 오늘은 백반증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백반증은 피부에 색소세포가 소실되어 피부 곳곳이 하얗게 탈색되는 만성 탈색소 피부질환인데요. 2022년 백반증 신약이 세계 최초로 개발되고 출시되어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옵젤루라가 개발되기까지의 스토리, 백반증을 오래 치료해온 의사로서 옵젤루라에 대한 저의 견해, 그리고 가격까지 자세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6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인사이트 제약회사의 옵젤루라를 백반증 치료제로 최초로 허가했습니다. 2023년 4월 유럽도 옵젤루라를 얼굴에 있는 백반증 치료제로 판매를 허가했습니다. 어떤 약물이 백반증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한 것은 미국,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이번이 최초 사례입니다. 왜일까요? 왜 백반증에는 그동안 신약 소식이 전혀 없었을까요? 보통은 미국과 유럽에서 의학 발전을 선도합니다. 그런데 백인들 사이에서는 백반증이 심각한 질환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본래 하얀 백인들은 피부 일부가 하얗게 백반증이 생겨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적고 의사들도 치료를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이 개발되려면 왜 백반증이 생기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하는데 기초 연구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렇게 신약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백반증 치료에 스테로이드, 프로토픽, 엘리델 등 여러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토피나 건성과 같은 다른 피부질환에서 연구되고 승인된 약물들이 백반증에도 효과를 보여 사용되는 것이지 백반증 치료에 승인된 약물은 없었습니다. 옵젤루라는 면역 과정을 차단하는 잭 억제제입니다. 우리 인체 안에서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움직이고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싸우게 하고 염증 반응, 면역 반응과 같은 정교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데에는 복잡한 신호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잭 억제제는 이 신호 전달 체계의 하단, 수용체 부분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면역 질환에 효과를 보여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 중에 피부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약을 복용하니 피부질환도 함께 좋아지는 게 발견된 거죠. 2015년에는 잭 억제제 복용 후에 백반증이 소실되었다는 증례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1년 넘게 백반증이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었는데 잭 억제제 복용 5달 뒤에 백반증이 거의 소실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의 주인공 옵젤루라의 주성분인 룩소레티닙입니다. 룩소레티닙은 본래 골수 섬유화증에 사용되는 약인데 얼굴에 백반증이 있는 30대 남성이 룩소레티닙을 5개월간 복용하고 얼굴에 백반증이 절반 이상 소실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약을 중단하니 백반증은 다시 재발했습니다. 이러한 잭 억제제는 병을 완치시키지는 못합니다. 약을 먹을 때는 특정 면역 반응이 멈추니까 효과를 보이지만 약을 중단하면 다시 면역 반응이 활성돼서 질병 병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이전에 치료가 되지 않던 병에 치료되는 효과가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잭 억제제는 기존의 약물들과 다른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피부를 통해 흡수가 될 만큼 분자량이 작다는 건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크림 제형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룩소리티닙 크림을 5개월간 도포하고 얼굴 백반증이 있는 4명의 환자에서 큰 효과를 보였다는 논문이 2017년 미국 피부과 학회지에 발표됩니다. 이렇게 크림으로 개발되면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먹는 약은 전신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크림은 백반증 부위에만 바를 수 있어서 전신적인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죠. 그래서 효과만 입증된다면 더 오래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치료약으로는 너무 좋은 거죠. 이때부터 룩소리티닉 크림 상품명으로 옵젤루라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고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 두 건의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연구는 2019년에 시작되어 2021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인 상황에서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백반증 환자들은 2대1 비율로 무작위로 배정되어 한 군은 옵젤루라 크림을, 또 다른 한 군은 유효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위약을 6개월간 매일 2회 도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모든 참여자가 공평하게 남은 기간 동안 최대 1년까지 옵젤루라 크림을 하루 2회 발랐습니다. 두 연구에는 총 674명의 환자가 참여했는데요. 두 연구에서 옵젤루라를 바른 6개월 뒤 얼굴에 백반증이 75% 이상 소실된 환자는 각각
29.8%와 30.9%였습니다. 또 얼굴 백반증이 90% 이상 소실된 환자는 각각 15.3%, 16.3%였습니다. 정리하면 얼굴 백반증은 옵젤로라 6개월 바른 뒤에 셋 중 한 명에서 75% 이상의 호전을, 6명 중 한 명에서는 90% 이상의 거의 소실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또 1년을 발랐을 때는 51%의 환자에서 75% 이상의 소실을 경험했고 31%의 환자에서는 90% 이상의 소실을 경험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실제 환자 사진을 몇 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옵젤로라 도포 6개월 뒤에 80%의 백반증이 소실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환자는 1년 도포 후에 얼굴 백반증이 82%까지 소실되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도 옵젤로라 6개월 도포 후에 90% 이상 소실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우 효과가 좋죠. 그럼 부작용은 어땠을까요? 1년 도포하면서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도포 부위 여드름이 6%, 도포 부위 가려움증이 5%로 치료를 중단할 만한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옵젤로라 크림을 하루 2회 6개월 이상 도포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의미 있는 색소 회복을 얻었으며 부작용도 경미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임을 임상시험을 통해 증명한 거죠. 자,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미국에서는 2022년 6월, 유럽에서는 올 4월 옵젤로라를 성인 및 청소년의 얼굴에 있는 백반증 치료제로 승인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이 임상시험 결과를 실제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상시험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연구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연구는 모든 종류의 백반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백반증에는 분절형 백반증, 비분절형 백반증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비분절형 백반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절형 백반증 환자의 경우는 이 결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선정 기준을 보면 백반증의 범위가 전체 신체의 10% 미만인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신의 광범위한 백반증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품 출시 후에 치료 경험이 좀 더 축적된 뒤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얼굴에 백모가 있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백모는 백반증이 더 진행을 하여 피부뿐 아니라 솜털까지 하얗게 변한 것을 말하는데요. 백반증 환자의 치료 경과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백모가 없으면 엑시머나 광선 치료로도 치료가 잘 될 가능성이 높고 백모가 많으면 치료가 어려워서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옵젤로라가 엑시머 레이저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백반증 치료에 지금보다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느냐? 그건 현재 임상시험 중인 새로운 신약들이 나와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약가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옵젤로라 60g의 가격은 1945달러인데요.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 환율로 258만원이 넘습니다. 연고 하나가 260만원이면 이걸 6개월 동안 바르려면 몇 개를 써야 할 텐데요. 미국은 자본주의 나라인 만큼 가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잠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현재 백반증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픽 연고는 실제 얼마만큼 효과적일까요? 가장 최근 연구를 한번 보면 얼굴 백반증의 프로토픽 연고를 하루 2회 6개월간 바른 결과 얼굴의 백반증이 75% 이상 소실된 환자는 65%에 달했습니다. 프로토픽 연고도 상당히 효과적인 거죠. 백모가 없는 얼굴 백반증의 경우에는요. 옵젤로라와 프로토픽 두 연고가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두 연고의 효과를 직접 비교한 임상시험을 시행하거나 더 많은 치료 경험이 축적되기 전에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연구 외에도 여러 데이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바르고 있는 프로토픽이 옵젤로라보다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직구를 고려하거나 제3세계의 불법 복제약을 조금 싸게 그래도 개당 25만원 정도 하는 것을 사서 써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옵젤로라가 효과적이지만 현재로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반드시 그걸 꼭 사용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현재로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가격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옵젤로라 크림이 국내에 언제 들어올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만약 국내에 들어온다면 신평원과 제약회사가 논의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미국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요. 또 거기에 보험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실비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겠죠. 보험 질환이니까요. 자, 그럼 옵제룰라의 등장으로 앞으로의 백반증의 치료가 많이 바뀔까요? 저는 옵제룰라를 포함하여 오늘 길게 말씀드린 잭 억제제가 백반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째, 오늘 소개드린 데이터는 옵제룰라 단독 도파 효과를 비교한 것이죠. 옵제룰라 크림만 잘 발라도 환자 셋 중 한 명에서는 거의 백반증이 소실되었습니다. 1년을 발랐을 때의 결과이지만 그래도 고무적이죠. 만약 엑시머 레이저나 자외선 치료를 병행했다면 치료 효과는 훨씬 빠르고 더 높게 나타났을 겁니다. 둘째, 지금 백반증의 또 다른 새로운 신약들, 3개의 새로운 약제가 또 한창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는 약으로 백반증이 치료된다면 너무 좋겠죠. 또 백반증이 계속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지금은 스테로이드를 먹어야 하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죠. 새로운 경구잭 억제제가 부작용은 적고 더 효과적이라면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대체하여 장기간 복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약들이 무사히 임상시험을 마치고 모두 시장에 나온다면 국소적인 백반증은 옵제룰라와 엑시머 레이저로 치료하고 전신적인 백반증은 경구잭 억제제와 전신 자외선 치료로 치료하고 치료가 어려운 백모가 있는 백반증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어서 백반증의 치료 방법이 크게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컨텐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백반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백반증 치료에 혁신적인 신약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배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